안녕 여러분, 허니입니다. 안녕. 오늘 오랜만에 메이커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머리 좀 묶고 시작할게요. 머리는 좀 이따 잘 묶어줄 거고요. 지금 머리를 좀 대충 묶고 앞머리를 고정시켜줄게요. 조금 얼굴이 너무 부각돼 보일 수도 있는데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패드로 피부결을 한 번씩 정리를 해줄게요. 이거 지금 다 써가지고 2장 정도 남았어요. 오늘 밤까지 쓰면 딱 끝나는? 새거를 까야 됩니다. 원래 제가 이 메이크업을 찍을 계획이 없었는데 이 메이크업을 하고 셀카를 찍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라이브도 했거든요. 그 메이크업을 하고 그 인스타 댓글에서 다 이쁘다고 해주시고 그 라이브에서 화장법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합니다. 지금은 쌍수한 지한달 하고 3일이 지났어요. 잉? 맞나? 어쨌든 한 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얼굴을 깨끗이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패드에 노란 게막 묻어요. 그럼 제 얼굴이 약간 더럽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런 패드로 한 번씩 피부를 정리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제 방이 바로 주방 옆에 있는 방인데 그래서 지금 아빠께서 지금 요리를 하고 계셔서 약간 튀겨지는 소리가 조금 날 수도 있으니까 소리가 나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토너를 발라줄 건데 이 토너를 그냥 가볍게만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드려주고 앰플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제가 이 앰플을 거의 다 썼는데 얘를 재구매할 생각이 있을 정도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앰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금 스킨케어 제품들이 거의 다가 아니라 다 지금 코스알엑스 거예요. 그만큼 코스알엑스 앰플도 여러 개 써봤고 그 중에서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얘가 엄청 바르고 나서 엄청 쫀쫀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요즘 스킨케어는 잘해주고 있는데 피부 위에 파운데이션이나 그런 것만 올라가면 피부가 약간 다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잘 두드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은 슬림핑 마스크 바르도록 할게요. 오늘 선크림은 슬퓨전시 레이저 선크림을 써줄게요. 얘는 전에 썼던 핑크색보다는 하얘지는 건좀 덜하지만 되게 촉촉해가지고 좀 로션 바르는 느낌? 요즘 제가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선크림을 바르니까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가지고 요즘 선크림을 잘안 발랐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있어서 얘를 한번 써봤더니 촉촉하고 건조한 느낌이 전에 쓰던 선크림보다 없어가지고 요즘 이 제품 되게 잘 쓰고 있답니다. 입술 주위에도 조금만 발라줄게요. 목에도 살짝만 발라주도록 할게요. 지금 피부가 조금 촉촉하고 유분기가 있는 편인데 오늘 바를 쿠션이 조금 건조한 쿠션이어가지고 오늘 좀 이렇게 기름지게 해봤습니다. 쓸 쿠션은 롬앤 제로 쿠션이고요. 제가 한율 파운데이션을 쓰다가 이 제품으로 갈아탔는데 파운데이션을 항상 손등에 짜고 이렇게 발라가지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쿠션으로 바꿨긴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매트하고요. 제 기존에 썼던 제품들이 다 매트한 제품이 아니라 그렇게 느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조금 건조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주름에 진짜 잘 끼더라고요. 특히 코 옆부분? 그리고 입술 여기 웃을 때 지는 주름 같은 거 있죠? 그런 곳에도 약간 끼이는 게 약간 있더라고요. 잘만 발라주면 그런 거는 좀 크게 못 느끼는? 그래서 이 제품을 많이 찍어서 바르는 것보다는 살짝살짝씩 찍어서 바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한번 정도? 한이 정도 짜가지고 볼 전체에다 바르거든요? 그래서 엄청 살짝 찍어서 피부 전체에다 발라준답니다.
이제 쿠션을 다 발랐으니까 눈썹을 그려줄 건데 눈썹을 그리기 전에 파우더 처리 한 번만 해주고 눈썹을 그리도록 할게요. 눈도 같이 해줄게요. 눈썹은 클리오 제품 쓰도록 할게요. 제가 새 걸로 바꿨어요. 그 예전 거 다 써가지고 완전 조그맣게 남아가지고 이 플라스틱에 자꾸 살이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새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크랩 브러쉬로 눈썹 한 번씩 빗어주고 눈썹을 이제 그리도록 할게요. 반대편 눈썹도 그려줄게요. 근데 반대편 눈썹은 항상 잘 못 그리겠더라고요. 열심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눈썹이 평소보다 되게 잘 그렸어요. 평소에는 막 뭉치고 모양도 제대로 안 잡히고 그랬거든요. 눈썹은 이렇게 그려주고 약간 조금 모양을 다듬어야 되겠다 싶으면 좀 이따 다듬어주도록 할게요. 눈이 아직 너무 촉촉한 것 같아서 파우더 처리 한 번만 더 해주고 눈화장 들어갈게요. 파우더 처리를 계속 했는데 왜 이렇게 촉촉하지? 뷰러를 한번 찝고 섀도우를 발라줄게요. 먼저 린다라는 컬러로 눈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이거는 그냥 브라운 섀도우인데 조금 어두워요. 제가 평소에 쓰던 브라운 섀도우보다 조금 어두운 컬러입니다. 얘를 손에 묻혀서 제 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마지막 영상이 쌍수 브이로그였잖아요. 그 영상 이후로 영상을 하나도 올린 게 없는데 일단 제일 궁금하신 거는 제가 재수술을 할지 말지와 지금 눈 상태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눈 상태는 보시다시피 여기 눈 쌍꺼풀이 아예 들어갔는데 여기는 아직도 조금 눈이 약간 풀려있는 느낌이 들죠? 다들 댓글로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한 달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달려가지고 저도 약간 그래 한 달 정도는 기다려보자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 달을 기다려보자 했어요. 근데 지금 한 달 지난 상태인데 눈이 이런 거 보면 그럼 더 기다려야 되나? 지금도 내가 너무 성급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쌍수를 하고 한 달이 안 된 상황에서 화장 영상을 찍고 영상을 올려버리면 한 달이 안 됐는데 막 그렇게 화장하냐 관리를 잘못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영상을 안 올렸어요. 화장 영상 지금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가지고 영상을 찍는 거지 그 전에는 화장 영상을 좀 찍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화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하긴 했어요. 가끔씩 인스타 라이브를 하면서 제 눈 상태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가끔씩 화장하는 모습으로 인스타 라이브를 했는데 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해주셨지만 여기 눈은 아직도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잘 됐는데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왕 쌍꺼풀 한 거면 똑같은 모양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도 속상해가지고 그런 거고 막 제 눈이 막 쌍꺼풀이 아예 망했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붓기 때문에 이러면 제발 진짜 조금이라도 더 빠져서 조금만 더 올라가라 이런 심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재수술은 일단 보류. 일단 아예 한다는 걸로는 결정 나진 않았어요. 댓글을 보면 최소 6개월은 기다려보고 하라 해서 6개월 정도는 기다려보려고요. 그래서 6월, 7월 정도에 눈이 이러면 재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리치에 있는 이 두 컬러 섞어서 발라줄게요. 일단 다음 달에 병원은 가보려고 해요. 병원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듣고 이게 병원 탓인지 제 눈 탓인지 일단 들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병원 측에서는 자기네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겠죠? 일단 재수술을 해도 그 병원에선 안 하려고요. 일단 그 병원에 대한 신뢰감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해도 다른 병원 가서 재수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은 섀도우로 여기 밑에 부분을 한 번씩 발라줄게요.
눈 밑에는 글리터를 얹어줄 거라 그렇게 많이는 안 바를 거예요. 요즘 섀도우는 이 정도로만 하고 아이라인을 그려줄 겁니다. 아이라인은 삐아 걸로 그려줄게요. 제가 이 눈에 아이라인을 총 3번을 그려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눈에 쌍꺼풀이 생기면 화장이 쉬워진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아이라인을 그리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진 느낌? 일단 이쪽 눈부터 그려주도록 할게요. 반대 눈도 그려줄게요. 여기 눈이 진짜 그리기 어렵더라고요. 쌍수하기 전에도 여기 눈이 진짜 그리기 어려웠는데 지금도 그리기 어려워요. 여기 아이라인 좀 두껍게 그려진 것 같아서 여기 위쪽 조금만 더 그려줄게요. 이제 마스카라 해줄게요. 아까 뷰러로 미리 찝어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펄 섀도우를 발라놨잖아요. 펄 섀도우를 발라놓고 뷰러를 하면 조금 발라놓았던 섀도우들이 뷰러에 다 찍혀가지고 이게 섀도우가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찍어놓는 겁니다. 저는 이 마스카라가 개인적으로 키스미 제품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롱래쉬만 쓰는데 볼륨은 어떨진 모르겠지만 롱래쉬 마음에 듭니다. 이쪽 속눈썹이 약간 빠진지 끊긴지 모르겠지만 속눈썹 군데군데가 조금 비어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좀 여기 섬유질이 많이 붙어라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어요. 전 한 게 없는데 막 숭덩숭덩 다 빠져있었어요. 여기 마스카라가 살짝 묻었는데 여긴 조금 이따 섀도우로 좀 덮어줄게요. 아이라인 그리다가 여기에 손이 다 닿아서 여기 한 번씩 커브해주고 블러셔는 얼루프 블러셔입니다. 얘는 완전 무펄 블러셔인데 제가 요즘 엄청 잘 쓰고 있는 블러셔예요. 솔솔말리 솔방울이랑 약간 컬러가 비슷하긴 한데 걔보다 약간 브라운기가 확실히 빠진 느낌이고 얘가 조금 더 은은하게 예쁜 컬러입니다. 예뻐요, 예뻐요. 블러셔는 넓게 바르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입술은 먼저 슬림핑 마스크 지워주고 입술 여기가 노랗잖아요? 이거는 쿠션으로. 항상 립 마스크 지우면 여기가 노을해져요. 오늘은 립스틱 발라줄 거예요. 라카 립스틱이고요. 레너드 컬러입니다. 촉촉한 타입이라 각질이 부각되는 것도 확실히 적고 컬러도 진짜 예뻐요. 컬러 예쁘죠? 여기 코 쉐딩만 해줄게요. 턱 쉐딩 안 해주고 여기 제일 연한 컬러만 해서 여기 눈썹 부분 여기랑 코가 이렇게 이어지듯이 그리고 여기 입술 밑에 음영지게 한 번만 그리고 블러셔 발랐던 브러쉬로 여기 남은 블러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로 코끝에랑 턱끝에 살짝씩 이러면 얼굴 길이가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 까먹을 뻔한 게 있어요. 글리터. 이거 저번에 일주일 브이로그 있잖아요. 거기서 첫 번째 날에 썼던 글리터인데 이거 진짜 예뻐요. 입큰 셀피 글리터 젤 키라키라 필터 3호 스타리. 이렇게 뚜껑에도 이렇게 묻어나요. 그래서 먼저 뚜껑에 있는 걸로 사용해줄게요. 저는 손으로 바르진 않고 이렇게 얇은 브러쉬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를 진짜 약간 떠요. 얘를 너무 많이 발라봤더니 너무 튀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가운데만 얘가 마를 때 동안 눈을 뜨면 안 돼요. 이렇게 또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눈 앞머리
이렇게 발라주고 반대편도 발라줄게요. 가운데만 바르면 조금 튀는 게좀 덜하고 그래도 포인트로 가운데만 반짝반짝거리잖아요? 이게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얘를 바르면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약간 눈이 화끈화끈거려요. 그리고 눈 앞머리에도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고 저는 일단 앞머리 고데기와 옷 좀 입고 올게요. 옷은 이미 입고 왔는데 자켓이랑 목걸이랑 반지까지 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데기가 다 예열될 때 동안 목걸이를 껴줄 건데요. 제가 꼈던 목걸이는 앞에는 하얀 자개고 뒤에는 이렇게 검정색 하트입니다. 얘를 자개 모양 쪽으로 껴줄 거예요. 적당한 길이로 이렇게 껴주고 아우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로라로라 자켓이거든요. 이 자켓을 고데기를 해주고 입도록 할게요. 머리를 그때 묶어줬는데 머리카락을 조금 잘라가지고 거지존으로 다시 컴백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뻗치길래 그때 머리를 묶어줬더니 꽤 괜찮아서 머리를 묶어주고 고데기를 해줄게요. 제가 고데기 하는 자세한 방법은 나중에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머리들이 너무 많이 길어서 옆으로 넘겨주고 다니고 있고요. 이렇게 대충 앞머리를 넘겨주고 여기 옆에 머리를 이렇게 살짝살짝씩 빼줘야 돼요. 이런데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뒤로 살짝씩 이렇게 넘겨줍니다. 약간 내가 뺀게 아닌 듯한 느낌? 이거는 내가 뺀게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앞머리를 자연스럽게 해주고, 이제 자켓을 입으면 끝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요즘 진짜 좋아하는 반지들인데요. 이 반지들 산 구입처? 거기 인스타 아이디를 여기다 자막에다 남겨놓을게요. 자, 이제 자켓을 입으면 진짜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앞머리 고데기가 약간 이상하긴 한데요. 어떤가요? 이렇게 쌍수하고 한달 후에 이렇게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봤는데 좀 좋은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화장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보고 싶은 영상이나 피드백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